아, 그랬어? 호리존탈을 오늘 호리존탈로 이용해서 엘리베이션 기법으로 커트를 할 건데. 마스크. 어, 그래. 이쁘다. 어? 이래. 와, 진짜 이쁜데? 봐봐. 엘리베이션을 하잖아. 근데 엘리베이션 할때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엘리베이션 할때 호리존탈 기법으로 섹션 일일이 떠갖고 할 거야? 현장에서 할 때? 빗질로? 근데 이렇게 섹션하고 한단 잡고 섹션하고 한단 잡고 이렇게 하지.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한 번에? 한 번에 자르게 되면 선이 깨끗할까? 아니야. 솔직히? 근데 아무리 커트를 잘하고 가위가 좋아도 한 방에 자르는 거는 없는 것 같아. 세 번은 나가요. 아, 세 번에. 네이프를 세 번에. 대단하다. 네이프는 세 번. 뭐, 쓰리 컷? 대단하다. 근데, 아, 그래? 나랑 뭐 비슷하네? 온넥스도 나 같은 경우는 핀셋 없이 나도 자르거든. 오늘 그거를 한번 중심적으로 배워보자. 근데 이건 좀 연습해야 돼. 지금 호리존탈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쭉쭉 올라갈 거야. 계속 네이프라인은 모두 다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 지금 이어라인 있잖아. 이어라인 아래쪽부터 이 지금 빨간색 랭스 있는 거 있지. 이 판넬부터는 좀더 길게 연결을 시키지 말고 새로운 가이드를 이제부터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형태가 스퀘어성으로 돼 있잖아. 근데 스퀘어성보다는 사이드에서 한번더 굴려줘야 돼. 지금은 내가 스퀘어성으로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약간 라운드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번 자르고 사이드 가서 몸이 틀어서 한번더 자르고 그래서 쉐입을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좀 만들 거야. 윗라인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디스커넥션이 형성이 되겠지? 뒷라인은 모두 다 똑같이 잘라줘. 그리고 이거 저번에 배웠지?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배웠어, 안 배웠어? 중간에 조금 길이 자르는 거. 들었다가 속머리에서만. 내추럴 디스커넥션 하는 거 배웠지? 나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너할줄 알지? 그래, 너 하나라도 배워서 다행이다. 고맙다야. 이 기법으로 해서 윗라인의 무게감 좀뺄 거야, 오늘은. 그 다음에 사이드인데,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하지? 지금 버티컬 느낌으로 다 라인을 자를 건데, 트라이앵글 느낌을 만들 거야, 일단. 트라이앵글 느낌. 그래서 좀 기가 좀 파면서 이렇게 좀 구렛나루인데, 여성스러운 구렛나루를 좀 만들 거고, 뒷라인의 한 섹션을 최대한 손으로 끌어와서, 이어라인과 사이드를 연결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귀 부분을 파도 되고 안 파도 되거든. 그리고 무게감 있는 머리들 생각해봐. 여기가 이제 파지거나 단발이거나 짧아도 이렇게 형태감을 줄수 있잖아. 그치? 너희들 왜 이렇게 썰렁해졌냐, 갑자기? 이 느낌에서 이어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정말 디자인은 많이 틀려지거든. 그러면 한쪽은 내 방식으로 한번 잘라보고 한쪽은 너희들 방식으로 한번 잘라볼래?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한쪽은 내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고 너희들 방식으로도 한번 잘라봐봐, 한쪽은. 그리고 윗라인은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할 거야. 그래서 다이애거널에서 앞쪽에서 얼굴 라인 먼저 이렇게 자를 거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동하면서 자를 거기 때문에 라운드성이 조금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한쪽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윗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를 먼저 라인을 트라이앵글을 먼저 잡고 사이드 자른 가위로 있지. 거기에서 연결할 거야. 저번에는 영상 찍었잖아. 내가 정말 욕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네. 그거 빨리 그거 신상일기처럼 해서 올리시면 싫어. 좀 시간. 예스로 만든 그 이미지인데 나 애써 만든 수업 한 번에 수업 한 번에 안 돼. 오늘은 최대한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하고 있지 않니? 그럼 저번 건못 쓰겠네요? 여기 너무 삐삐 처리가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저번에 찍었잖아요, 영상. 근데 너무 산만해가지고. 수가 없어. 진짜 산만이 뭔지 진짜 깜짝 놀랐더라고. 오늘도 산만한 거. 그럴 수도 있지. 영상에서 많이 튀나요? 산만한 거? 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화장하면 너무 예뻐질까봐. 아, 화장하면 너무 예뻐질까봐? 누가 그래갖고.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예뻐. 누가 충분히. 아, 그래? 아. 진심으로. 뭐래? 제대로 재미하는구만. 지금 하시는 거야?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네. 저 파워풀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제가 파워풀 것 같아요. 가이드를 좀 최대한 잘 따라가. 그냥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너희들이, 선생님들이 이건 연습해야 돼. 네. 지금 동영상 찍어서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줬어. 야, 그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다. 원래 야, 너 뭐 이랬는데, 그치? 체크해주고 항상. 나도 이런 몸이 연습을 열심히 맞다. 가식적이구만. 다시 염라에. 근데 레이프를 이렇게 무게감을 빼잖아. 질감 이렇게 라인 자체를 이렇게 랭스로 이렇게 빼버리잖아. 근데 보통 너희들 짧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그라스업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네. 짧은데. 네. 그치. 보통 그럼 민라인이 이렇게 뚱뚱해 보여. 근데 민라 나는 커트할 때 좀 안 피곤하니? 아, 이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옆쪽으로 오면 되지. 아니 얘 앞에 있으면서 계속 나 보면서 아까 옆에 있다가 혼나가지고 아니 니가 이렇게부터 봐봐. 너 커트하고 있으면 이렇게부터 아 그런 거 아니었어. 이러지 당연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다시 오늘 보여서 안 웃을 것 같아? 오늘은 벤츠 올릴 거야. 벤츠? 벤츠? 뭘 올린다? 아니야. 넘어가. 네. 네. 벤츠 올린다고. 벤츠? 그게 뭐예요? 사투리인가요? 사투리니? 아, 벤츠? 아, 그럴 사투리지. 그게 아니고 충청도 분 그냥 안 전라도. 그냥 벤츠? 어떻게 하든요. 자꾸 좀 전에 발 만지셨는데 왜 발을 그렇게 계속 만지세요? 무덤 있으세요? 아니요, 저 발 만지는 거 좋아해요. 네 것처럼. 아니 그 거의 60대 할아버지. 형아 어딨니 형? 네? 아 원장님 그거 진짜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찍지. 새 뭐였나? 이름이야. 아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제 머리가 별로 좋지 않네. 아 그래? 좀 그 고음은 되니? 네. 안 저 진짜 저번에 배운 거 회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잘하는데? 아 그래서 선생님들 반응은 어땠어? 반응을 어떻게 알아요? 다음에 왔을 때 알지. 근데 딱 자르 보면 알지 않아? 만든. 아 근데 전 단발머리 원래 잘 잘라요. 아 그래? 자법? 전 그래서 단발머리 손님이 많아요. 단발머리 손님이 많아요? 발은 좀 그만 만지세요. 거의 너 지금 포스가 거의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밥 먹고 저쪽에서는 지금 매직질을 하고 있습니다. 매직 혼자. 오늘 출근합니다. 아 출근해? 난 출근하지만 그냥 이러고 갈래. 교육 끝나고 또 출근을 해? 네. 아 대단하다. 뭘 잘해? 내 짱이 일 잘하지? 네가 잘한다고? 저 있잖아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찍고 계시는 거예요? 왜 좋잖아, 재밌잖아.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월요일에 어떤 회원님이 엄청 우울해서 왔거든요. 자기가 엄청 막 아기 키우는데 스트레스도 받고 엄청 머리가 못생겼다고 지금 엄청 우울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그냥 제 맘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피부과에 가신 거예요. 근데 피부과에서 모든 사람이 옆에 사람이 혹시 머리 어디서 했냐고 해가지고 목요일에 소개받고 왔어요. 목요일에? 대박이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마무리를 대충 하면 안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커트 선이 이뻐야지. 그것보다 마무리보다 커트 마무리 말하는 거죠? 염색이랑 커트 했어요. 나는 하자마자 했어. 난 아직 안 했어. 어제 출근 31일에 하고 그거 오늘 출근할 때 내려갔잖아. 아니 31일에 내가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그럼 어떡해. 근데 마이너스가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안 됐어. 지금 아는 형님 아카데미 교육 나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와 진짜 산만합니다. 아? 내가 디자이너 샌들이 근데 왜 나한테 뭐라 해? 진짜 와,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미안해. 네가 미안해. 대단하다 너희들. 내가 잘못했어. 여기 갔다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재밌죠? 재밌긴 해. 그럼 우리 억 노래 들어볼까? 아니 너무 정신이 없죠. 이거 맞죠?